네, 이 과정에서 자문의사 김모 씨는 진료 기록부도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송지욱 기자의 보도 이어집니다. 최순실 씨 자매 대리 처방 의혹을 조사한 복지부는 대통령 자문의 김모 씨가 차원병원 재직 당시 최 씨 자매의 진료 기록부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박 대표, 대표님, 안가, VIP, 청 같은 단어가 모두 29번. 최 씨 자매의 진료 기록부에 이 같은 표현이 쓰였지만 실제 진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습니다. 조사 결과 박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최 씨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고 직접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. 김 씨가 최 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한 다음 직접 청와대로 가져가 주사를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.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으로 김 씨를 수사당국에 형사 고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복지부 조사에서 대리 처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 일부 의무 진료기록부 작성에 있어서 허위 작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. 김 씨의 또 다른 단골병원 김영재 성형외과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136회 진료를 받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. 복지부는 김영재 성형외과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송지욱입니다.